wheels. 쌤은 화화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곱슬머리인데요. 아 그래요? 예. 화화머리 문 봐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잘 찾아내요.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어 안 켜졌어요? 어 왜 안 켜졌지? 잠깐만요.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할 차례고.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하늘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죠.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하늘이 뭐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질 것이다. 그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The sky. Will be dark. 그렇지. The sky will be dark. 누가? The sky가 will be dark. 어두워질 것이다. 오,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be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되고, dark는 어두우니까 어둡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라고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된다? Will the sky be dark? 그렇지. Will the sky be dark? 오,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 만들었고 그럼 전체 완성시키면 되겠다. 오늘 하늘 언제 어두워질까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죠.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네, 대답하는 사람은요? 네. The sky. 그렇죠. 하늘이란 말 또 쓸 필요 없이 뭐라 그러면 돼요? 그것이 언제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6시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러네요. 그것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은 어두워질 것이다. 오, 잇. 왜? Be dark. 그렇지. It will be dark. 오, 그렇죠. 누가 다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It will be dark. At 6시인데요? At 6. Today. 그렇지.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the sky. 그렇죠. The sky 대신 왔고, at 6는 예. 아까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at 6는 6시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그렇죠. 언제 6시에는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at 6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케이. 다음 표현.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만들어 볼 차례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하늘이 어둡다죠. 그렇죠. 하늘이 어두운가요? 라는 말은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둡다를 만들면 되죠. 하늘은 어둡다. 하늘은 어둡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 어둡다. 그러면 이번 양념이 꾸미질 필요 없네.
그렇죠. 하늘은 어둡다. 양념이 냄새가 안 나죠, 양념 냄새가. 하늘이 어둡다라고 하고 싶으면? 잠깐만. 저 Sky, sky, be dark. 오케이, 자, B는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그렇죠. 자, 이번에 양념이 안 들어갔으니까, 맞게 써야죠. B로 쓰면 안 돼. 원래 모습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예, 하늘이 어둡다. The sky is dark. 그렇죠.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하늘은 어둡니? Is the sky dark? 그렇지. Is the sky dark? 문장 완성. Where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렇지. 뭐라고요? Where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귀찮게 길게 뭐할 필요 없이 그 대신에 뭐? The sky, 그 하늘 대신에 it으로 바꿔서 대답하면 되죠. The sky 있을 자리에 대신 it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 5시에 오니까. 하늘이 5시에 어두워져요. 네. 근데 그것은 어둡다. It is dark. 그렇지. 누가 어떻다? It is dark. 그다음. 5 winter. winter가 아니고 winter. 뭐라고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ky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것인가요? 뭐, 친척들끼리 추석이나 설에 모여서, 야, 쟤키 되게 커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 나는 키가 작은데 쟤는 왜 키가 커질 거야?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나의 사촌은 키가 크죠. 그렇죠. 나의 사촌은 키클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렇지. 양념을 뿌려야지. 그렇죠. 나의 사촌은 키클 것이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My cousin. 그래요? Tall. 그렇지. 톨도 어떤 시니까 비터 해야겠죠. My cousin will be tall. 내 사촌이 키클 것이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사촌은 키클 것인가요? Where will my cousin? Will my cousin? Be tall. 그렇지. Will my cousin be tall? 뭐라고요? Will my cousin?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문장 완성. Why? 와이 그렇지. Why will my cousin be tall? 뭐라고요? Why will my cousin be tall? 사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대답. 부모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Because. His parents tall. tall은 어떤 신데요?
His parents, Peter. Okay, B를 B로 쓰나요? His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랑 어울리는 be 동사. 그래서 because his parents, they told. Okay, his parents. Okay, 그래서 정리해서 뭐라고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Okay, 자, 이 대답을 보니까 사촌, 아까 그 사촌이 남자였던 것 같아, 여자였던 것 같아? 남자. 뭘 보고 할 수 있었어요? Yes. 그렇죠. 예, 뜻이 그, 의죠. 그는, 그가는 뭐였어요? He죠. 그, 의, 이거는 누구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 이런 뜻이고.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his인 걸 봐서 사촌이 남자였죠.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했는데요. 네, 몇 개 빼먹은 거. 근데 제일 좋은 변화는 뭔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먹는 거 아주 좋고요. 대신 아직도 속도는 조금 느려요. 알겠습니까? 여섯 문장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여덟 문장 좀 도전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